아멘들 떠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바닥거린단 마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을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의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 길이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손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푼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바닥거린단 마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걸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의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든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에 서로 겨루고 원수 길이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손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푼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바닥거린단 마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걸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찌든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의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든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박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에 서로 겨루고 원수 길이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손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푼다.